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일입니다. 자, 장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더 부과하겠다는 뉴스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낙폭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60%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마이너스 1.12%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기관 외국인 매수세 전혀 없고 쌍끌이 매도세고 개인이 거래소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3731억 샀고요. 기관 물량 거의 다 받았습니다. 코스닥 개인이 1471억 매수했고요. 기관 외국인 물량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주목할 만한 것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인데 최대 규모입니다. 마이너스 13170 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50억 규모로 사다가 겨우 줄여서 37억 규모로 줄였는데요. 프로그램 매수세도 잡히지 않고 매도 약 1400억 가까이 코스피 매도, 코스닥도 보시면 한 800억 이상 매도.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 여파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가 상당히 컸었는데 한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중국 시장 마이너스 2.56% 지금 하락입니다.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그죠? 내신가 아마 이후에 끝나는 것 같은데 하락폭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덩달아 우리나라도 중국과 관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중국의 관세 매기면 우리나라도 결코 온전치 못합니다. 중국 제품 안에 우리나라 IT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영향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하락하는 것 같이 궤적을 같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급이 콜옵션도 개인이 사고 있고요. 콜옵션 개인이 사면 못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지수 박살났어요. 그죠? 쭉 샀어요. 어떻게 되는 거 보여드릴게. 만기일 며칠 안 남았어요. 자, 풋 290원 전일 종가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0. 여기 그냥 기준으로 한다 칩시다. 여기 0.20이고 오늘 최고가가 1.20이에요. 5배 올랐어요. 5배 오늘. 근데 콜은 박살이 났어요. 그죠? 여기 보면 자 70%씩 막 박살났어요. 그죠? 전일 계산을 하면 더 많이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변동성 더 심해지고 한쪽 방향으로 개인이 몰리는 옵션 방향이 몰리는 쪽은 절대로 안 보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봉이 너무 크게 때려박혔고요. 개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역대라니까 좀 그렇고 최근에 최고 규모로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3700억. 자 기간은 최대 규모로 매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급이 안 좋다. 여기 내일 저점 부위 오늘 형성한 여기 저점 부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내일 상당히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선물 매도했던 물량에 비하면 13,000계약이 없거든요. 최근에 그죠? 1월달에 있어요. 1월달에. 그에 비하면 매도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외국인이 13,000계약 매도했으면 외국인이 3,000억, 4,000억 막 던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큰 폭을 하락한 업종이 별로 없고 철강이 좀 많이 빠진 편이고 비슷비슷하게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낫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매도세 상당히 심한데 현물 별로 안 던진다. 그것에 약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지금 핸드폰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이
자, 현재 보면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3이네요. 자, S&P는 마이너스 0.2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는 크게 뭐 장 초반에 열려봐야 아는 정도니까 그렇게 심하게 하락하고는 있지 않다. 니케이도 오늘 한 1% 정도 빠졌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아마 트럼프가 관세 매긴 거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콜옵션도 개인이 매수해줬다. 그래서 낙폭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빼버렸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미국 시장 양호하게 좀 끝나야 될 것 같고, 아,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가늠이 좀 되지 않을까. 야간 선물 시장도 잘 체크하시고요. 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닥터K 유튜브에서 광고주 붙여줬습니다. 광고 시청해주시면 닥터K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자, 닥터K 또 나중에, 아, 오늘은 셀트리온 열받아서 결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딴지거는 애들 많기 때문에 저대로 잘해보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